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원인 치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데 제일 여러분이 유익을 보시지 못할 그런 여러분의 사고방식 혹은 태도는 뭐냐면 이런 거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고 내 병 얘기를 문제한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건성으로 들어놓기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건강 세미나는 절대로 매일매일에 제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가 막 와요. 당뇨는 언제 합니까? 왜? 그날만 오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할 돈이 없어요. 왜? 그런 사고방식은 무엇을 배우겠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치료 방법.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상부방사에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이신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도무지 이 원인을 제거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암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당뇨에 대해서 얘기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질병에 대한 얘기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으면 여러분도 건강 회복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이게 지금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졌을지.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 병은 특별한 겁니다. 내 병은 이 얘기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기를 실컷 했는데 강의 끝나면 또 오시더라고요. 이 병은 어떻게 해? 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모든 질병은 질병이라는 것이 그 뭐냐, 그 왜 생겼냐, 그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병은 우리 몸에 생깁니다. 또는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의 병이 따로 있고 몸의 병이 따로 있는 줄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전자 의학이라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전혀 구별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몸과 연결되어 있고. 자, 마음의 병도 결국은 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몸의 병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몸의 병이 생긴다. 우선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몸의 병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들입니다. 네. 우리 몸은 다 세포예요. 뇌도 그냥 뇌가 아니라 뇌세포, 간세포, 폐세포, 피부세포 다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마침내 비정상적으로 개정된 세포로 변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포의 변질이 질병입니다.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든 다 같습니다. 그러면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유한다는 말은? 이 세포의 변질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세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치유가 되려면
도대체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었나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치료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현대의 치료예요. 물론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한방의학도 마찬가지, 대체의학도 마찬가지. 병의 원인이 왜 세포가 변질되었냐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거 하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의학, 대체의학, 한방의학은 실질적으로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변질되었냐를 설명할 수 없는 의학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의학들이 하는 치료는 모든 치료가 다 무슨 치료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증세 치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왜 세포가 변질되었냐를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드디어 증세 치료도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은 원인 치료입니다. 이 원인 치료를 여러분께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겠다. 비정상세포로 변질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포를 참 연구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이 세포들이 마치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프로그램을 엄선한 것 깔아놓은 그 컴퓨터가 뭐예요? 아무 소리 없죠. 네. 프로그램이 좋아요. 근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깔려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일컬어 세포 컴퓨터에 깔려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면 컴퓨터가 작동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 세포가 아무리 그 세포의 구조가 정상이라도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포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질병을 앓고 계시든 간에 모든 질병은 전부 다 뭐예요?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라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밝혀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2003년에 밝혀졌습니다. 네,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가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의사들에게까지도 아직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인데, 이 세포의 변질이 질병입니다. 이 세포의 변질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는 질병은 어떤 유전자, 유전자가 약 2만여 정도가 됩니다. 어떤 과학자들 2만 한 4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2만 4천여 정도가 되는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정상적인 유방세포가 유방암처럼 돼. 췌장암은 어떻게 되나? 당뇨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유전자를 찾아내서 어떤 질병에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되는가를 찾아내는 연구 계획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게놈은 게놈이 아니고 게놈입니다. 예, 네. 그 게놈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영어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연구 계획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마침내 서기 2003년 4월 달에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병에 걸리면
걸리려면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변질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거의 다 99% 밝혀낸 내가 바로 그게 그것을 밝혀낸 것을 유전자 시도라고 유전자 시도. 자 그럼 유전자 지도부터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강의를 세포막이고 이게 이제 세포라는 컴퓨터입니다. 이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0하고 1하고 그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여기 프로그램이 실제로 깔려 있는 곳이 여기 하드죠 하드 그렇죠? 하드 드라이브. 그래서 대개 우리가 쓰는 개인 컴퓨터에는 하드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 혹은 D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부 컴퓨터는 워낙 프로그램 숫자가 2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하드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라는 컴퓨터의 하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하드가 나오는데 하드가 어떻게 해서 하드를 뭐라 부르냐 하면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